노동자의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실업급여 삭감 법안을 철회하고 청년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 안정부터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올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 배추와 여름 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3-4%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배추와 무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봄 배추 만 톤과 봄 무 5천 톤을 비축해 여름철 수급 불안과 또 추석 명절 수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임차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전세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지난 4월 기준 3개월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의 전세가율이 80%에서 90%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올해 초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오는 7월 중에는 전국 최초로 영업제한 시간을 대폭 줄입니다. 서초구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새벽 0시에서 8시까지 8시간에서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1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강원 영서 북부는 밤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고 특히 강원 산지에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경상권 동해안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일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한국판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이 될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카사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우주항공청을 계기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부터 산업 육성까지 하나로 모아서 도전적인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또 민간 주도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5대 우주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우주항공청 앞으로의 과제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코스피 등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훈풍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로 삼성전자 등 대장주들의 부진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 전망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일중 정상 회의가 열렸죠? 예. 네, 어떤 합의가 나왔습니까? 네, 한일중 정상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 회의를 열었고요. 이제 정상 회의를 마친 후에 3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 또 기시야 후미오 일본 총리 또 리창 중국 총리 순으로 차례대로 합의한 사항을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3국 정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또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예고한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창 중국 총리는
중국이 이제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네.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걸 예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에는 한일과의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네. 한편 한일 중 3국은 이번에 4년 5개월 만에 복원된 3국 정상회의에서 이제 3자 협력 관계 복원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일단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합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한일 중 3국은 이제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가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선은 올해와 내년 한일 중 문화 교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국 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3국 정상은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또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요. 또 하나 3국은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또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키시다 총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 규현을 위해서 저출생, 고령화 같은 3국 공통의 과제 해결을 힘쓰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네. 중국 리창 총리는 경제 무역 연계를 심화하고 역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중 자유무역 협력 FTA 협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3국은 이런 각종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의장국은 일본이 맞는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 혼선을 일으켰던 그 공매도 재개 시점 이 논란과 네. 관련해서 올해 재개 가능성을 다시 열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음 달 재개는 아닌데 예. 연내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이복현 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를 재개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회사 내 전산 시스템과 또 이를 이중으로 검증하는 중앙 시스템까지 갖추려면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어요. 그러면 네. 공매도의 완전한 재개는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지난주에 그 논란이 됐던 발언, 즉 미국 뉴욕에서 열린 IR 행사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욕심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일부 재개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할지 적어도 이런 흐름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욕심을 참 좋아 자주 이런 표현을 즐겨 쓰시는 것 같은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공매도의 일부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은 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단계 회사 내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80에서 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이 무차입 공매도로 방지할 수 있는 중앙 차단 시스템 NSDS라는 게 네.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과 이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과 연계해서 이중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네. 그러면 금융기관별 구축하는 불법 공매도 통제 시스템이 만약에 잘 돌아간다. 이게 확인이 된다면 올해 안에도 일부 공매도는 재개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지난 3년간 물가 급등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게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고물가와 소비 가계 소비 바스켓 금융 자산에 따른 이질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해서 소비가 위축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경제 상식처럼 알고 있는 건데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3년간의 소비 위축 정도를 구체적인 숫자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 물가의 누적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12.8%. 네. 이를 이제 연 환산 상승률로 보니까 3.8%였거든요. 자, 이는 2010년대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물가 압력이 높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21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물가가 얼마나 소비를 위축시켰는지 이걸
이걸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질 구매력 축소는 약 4%포인트였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금융자산의 실질 가치 훼손으로 인한 소비 구매력 감소는 1%포인트. 네. 그래서 합해서 5%포인트의 소비력 감소가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기간 누적 기준 소비 증가율이 9.4%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물가 이런 급등이 없었다면 앞서 5%포인트와 실질 소비 증가율 9.4%를 합쳐서 한 14% 정도의 소비가 늘 수도 있었다라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이 기간의 민간 소비의 증가율을 추세적으로 보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즉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민간 소비의 추세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우리 경제가 이제 잠재 성장률 2% 이상의 성장세를 구조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이 민간 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하고 네. 이를 위해서는 역시 물가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네. 되겠죠. 이런 이제 고물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 이런 분석이 더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고물가가 실질 구매력이나 자산과 부채의 실질 가치 측면에서 청년층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가계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가계별 순 명목 표지션 NNP라는 걸 구했는데 네네. 쉽게 얘기해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런 명목 자산에서 네. 대출받은 거 이런 부채를 뺀 명목 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결과를 따져보니까 예금 등 금융자산은 부채보다 많이 가진 이제 고령층 그러니까 고령층의 경우는 자산보다 부채 그러니까 자산이 더 많죠. 부채보다는 자산이 많고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전세 보증금 같은 이런 부채를 명목 자산으로 보유한 일부 청년층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상의 손해를 더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 25세 미만, 20대 후반 청년층이 되겠죠. 이런 청년층의 명목 순 자산 NNP가 70대 후반 또는 80세 이상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이제 고금리 영향까지 고려를 하면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도 재정 부담에 더 충격을 가하는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빚을 내서 전세를 구한 청년층의 경우에는 쌍방으로 즉 고금리와 고물가 양 방향에서 타격을 입었다 이런 분석을 한국은행이 내놓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직장인 10명 중에서 9명이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취업 포털 기업 사람인이요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을 설문한 결과입니다. 조사에 응한 직장인 86.7%가 이제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 4일 근무제에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휴식권이 보장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정착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80.3%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네. 이어서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64.8%,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4.6%, 휴일이 느니까 내수 진작이나 경제성장이 기대돼서 33%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고요. 중요한 건 주 4일제 근무제에 그냥 동의를 하라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임금 감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눈에 띈 거는 이번 조사에서 주 4일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들 중에서 60.6%는 내가 임금이 줄어도 네. 주 4일 근무제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임금 감소를 감내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더니 평균 7.7%의 임금 감소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 4일제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들 가운데서는 52.5%가 임금이 삭감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을 해서 네, 임금 네. 감소에 대한 우려가 1위로 반대로 또 꼽혔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업무량은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높아질 것 같아서 48.1%,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성장이 둔화될 것 같아서 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자,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죠.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13개월, 그리고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약 4개월 만인데요.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서 5대 우주강국 진입을 목표로 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32년 달 착륙 목표를 넘어서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임무를 수립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 우주항공청의 임무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이신 장영근 전 한국항공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네. 정신없이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 오전에 네. 또 북한이 인공위성을 네. 쏘겠다고 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매우 가능성 있게 쏠 것 같습니다. 네. 그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은 좀 잘 아시는지, 이게 남녀 꼭 뭐 그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나로호를 발사했고 그 다음에 또 누리호도 발사했고 또 인공위성은 또 이제 그건 인공위성인가 아니면 한국형 뭐 발사체는 뭔가, 이게 다 다르게 표현을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미사일하고 로켓은 또 무슨 차이야,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질문인데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항공기 네. 엔진을 보통 제트 엔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제트 네. 엔진은 보통은 이제 산화제로 공기를 비행을 하니까 공기 네. 중에 산소 그 산화제로 씁니다. 네. 대신 이제 만일에 우주로 나갈 경우에는 우주에는 네. 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화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우주를 나갈 경우, 우주는 보통 이제 고도 100km 이상 우주대라고 네, 네. 그러는데 거기 나가면 이제 공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소를 못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갈 때는 로켓 연료와 네. 산화제를 같이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냐면 일반적인 엔진은 보통 연료만 싣고 가는데 네. 로켓은 우주를 비행을 하면서 네. 연료와 산화제를 함께 같이 가지고 비행을 한다. 네. 그 차이고요. 예. 그다음에 미사일과 인공성 발사체, 네. 뭐 위성 발사체 또 뭐 네. 이런 것들은 다 로켓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네. 결국 로켓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추진체계인데 네. 그걸 가지고서 만일에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린다, 그럼 발사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이거를 그 이제 어떤 다른 지역을 타격을 한다거나 뭐 비행하고 있는 뭐 항공기든 다른 미사일들을 공격을 할 때 쓰이는 것들은 대부분 네. 다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얘는 유도 기능을 갖춘 로켓이라고 보면 되나요? 다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 요새는.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네. 자, 한국판 나사,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오늘 개청했습니다. 이 우주항공청이 이렇게 개청하기까지의 여러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이미 벌써 2000년대 초중반부터 예,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과학기술부 산하에 그 네, 이제 네. 예전에는 지금 연구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이제 우주단장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이제 김대중 정권,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에서도 사실 이제 우주 뭐 7대 강국이다 네.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때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정치와도 연관이 많이 돼 있다. 네. 왜냐하면 우주를 우리가, 우주는 이제 글로벌 공공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네.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우주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를 접근한다라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과학기술 분야가 뭐 기반이 있고 네. 돈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만이 우주 강국으로서 이제 네. 역할을 했던 거고 네. 최근에 와서 이제 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죠. 네. 이제는 뭐 굉장히 싼 비용으로 아시다시피 이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페이스X를 운영하면서 네. 발사체의 발사 비용을 엄청 많이 단축을 시켰어요. 그렇더라고요. 자사용 엔진을 만들어서 네. 자사용 엔진이라는 건 엔진을 예전에는 보통 이제 그 로켓에 쏘면 한 번씩 버리는 거였습니다.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지금은 뭐
최근에는 한 20번 정도 쏜 것도 있고요. 네. 목표는 100회 정도 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 택시가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주가 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정치 쪽에 많이 관련된 그런 과학기술처럼 돼 있었지만 네. 지금은 뭐 일반 경제 네. 특히 이제 국방 네. 외교 안보 쪽에서도 뭐 뗄래 뗄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핵심 그 단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재단에 계실 때부터 이제 이런 우주항공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그때도 과거 말씀을 이미, 하셔서. 네. 예. 그때도 이제 컨트롤타워 우주를 하기 위한 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네. 그 컨트롤타워가 이제 우주항공청으로 이번에 이제 출범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그런 거죠. 건가요? 네. 그럼 기존에 어떤 그 기능들 정보부처 어디 어디를 합해서 이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네. 그동안 우주는 지난 30년 넘게 과학기술부 산하에서 네. 그냥 어떤 국이나 또는 두세 개의 과로 운영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주 개발을 했던 거고 이미 1988년쯤에 제가 이제 과거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우주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과기부 산하에서 네. 과기부 산하의 연구소가 이때로 존재를 했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지난 30년 동안 인공위성이나 어떤 로켓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우주 기술을 그나마도 이제 좀 많이 확보하게 됐고요. 네. 물론 이제 뭐 그것이 뭐 외국 선진국과 비교하면은 아직도 이제 상당한 거리는 있지만은 그래도 후발국으로서 상당히 많은 기술 추적이 축적을 해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항공우주원에서 나로호 누리호 이런 거 다 발사를 성공시킨 거고요. 네네. 이 이제 이번에 오늘 드디어 출범하게 된 우주항공청은 뭐 우주 탐사, 우주 수송, 우주 산업, 우주 안보. 우주과 이렇게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제 예산을 얼마나 갖고 출발을 하는 건가요 규모가? 지금 이제 사실은 뭐 보통 얘기하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하기는 한 7, 8천억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불안하게도 이제 그 돈이 뭐 따로 거기에 배속된 게 아니고 아. 그 항우연의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1년 예산. 아, 항공우주연구원에. 그래서 네. 사실은 항공우주연구원이 그동안 항공우주 분야의 R&D 연구개발을 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네. 나사를 모델링한다. 나사를 모델로 한다는 얘기는 나사는 사실은 미국에서 네, 대통령 네. 직속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조직이고요. 네. 뭐 인원만 한 18,000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네. 조직이죠. 18,000명이요? 네. 굉장히 큰 조직이죠. 우리 우주항공청은 한 300여 명 정원이 될 거라고 그런 하던데요. 지금 그런 정도를 하고 있죠. 네. 사실은 이제 뭐 미국을 우리가 모델링 나사를 모델링한다는 건 언감생신 어려운 일이고요. 뭐 예산이 보통 최근에 예산은 1년에 한 30조 원 정도 되니까요. 네.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우주항공청이 출발은 했지만은 아직도 네.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역할상에 이제 항우연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제한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늘 이제 한국형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서 네. 그건 나사가 아닌 네. 그러니까 우리만의 저비용으로 뭔가 이거를 산업 우주 산업도 육성을 하고 네. 그런 그 이제 뭐 그것이 이제 국방에 쓰이면 국방에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과기 정통부에서는 이제 우주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주 항공기 분야 이렇게는 했던 거를 이제 다 통합해서 우주항공청에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통합을 완전히 됐는지는 제가 아마 좀 쉽진 않고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이제 항공하고 우주 부품 산업은 그동안 이제 산자부에서 했고요. 네, 네. 그리고 과기부는 대부분 다 임무 지향의 체계 사업을 했던 거고요. 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서 네,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국토교통부는 거기에 이제 항공안전실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차관 복급이죠. 네. 사실은 이제 항공정책이라든가 네. 거기서 뭐 항공산업의 일부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항공안전.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실제 항공서비스에 대한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저비용 항공사를 그렇군요. 안전에 대한 컨트롤도 다 거기서 합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초기에 만일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우주항공청을 하지 않고 대부분 국가는 이제 내셔널 스페이스 에이전시나 네. 이런 보통 스페이스 에이전시 네. 우주청을 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100% 뭐 조율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갈등도 있고요. 네. 네. 자, 그동안 그러니까 2022년인가요? 그때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들어섰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우주개발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면요. 현 주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뭐 그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동안 우주개발은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네. 국가 국책연구기관이죠. 주도적으로 지난 30년 정도 해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루오, 누리오 이런 누리오가 곧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네, 그것이 네. 이제 어떤 한국 고유의 그 어떤 이름으로 이제 누리오라고 붙인 거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누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엔진 기술이나 체계 기술을 일단 나루오에서 대부분 1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들여왔고 네. 그다음에 체계 통합하는 것도 러시아에서 배웠고 그걸 기준으로 그랬죠.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부분 다 러시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누리오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다 1960년대의 로켓 기술이에요. 아 그래요? 러시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켓이 어떻게 보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연소 방식이 뭐 좀 어려운 용어인데 하여튼 뭐 다단 사이클 연소 방식이다. 뭐 이런 방식이 뭐 예전의 방식보다는 한 10% 성능이 증가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 그거를 완전히 개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식의 연소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뭐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 뉴스페이스 업체들은 대부분 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재사용 엔진. 네네. 엔진을 한 번 쏘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쏘겠다. 그래야 이제 택시처럼 우리 자동차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쓰기 때문에 저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갈 길은 뭔데 지금 이제 그 우주 스페이스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네, 네, 네. 이 이제 인공위성이라든가 항공 우주에 있어서 이제 가장 강국함 아까 말씀하신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어디죠 프랑스 대부분 네, 지금은 중국, 이제 중국이 이미 일본, 러시아를 인도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이제 보통은 중국이 네. 어떻게 보면 양대 우주 분야의 강국이고요. 네. 러시아는 그동안 예전에는 미소 이렇게 했지만 네.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투자도 이렇게 많지 않고 중국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 돼 있죠. 현재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의외로 이제 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이 뭐 유럽에도 꽤 있습니다.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뭐 이태리,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뭐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대신 이제 이 유럽은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 ESA라고 그래서 이사라고 그래서 이제 네, 유럽 우주국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한 나라로 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일곱 번째다 열 번째다 우리가 발사체를 발사하면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뉴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우주항공 그 산업의 핵심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뭐죠 미래항공 모빌리티 그런 것도 관심을 각국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주 산업이 정말 미래의 그 먹거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40년이면은 그 산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이제 사실은 우주 분야는 그런 장밋빛 꿈을 꾼 지가 한 30년도 넘습니다. 사실은 제가 네. 이 분야를 한 30몇 년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우주 분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꿈은 꿨지만은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주 분야는 지난 한 뭐 1970년대부터 네. 굉장히 뭐 이렇게 보면 통폐합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상당히 뭐 돈을 이렇게 발사체를 하면 예를 들면 돈을 본 기업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하면서 다들 그때 시작할 네. 때 그렇죠. 이상하다 그랬죠. 다들 네. 이제 어려울 거다. 근데 네.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일단은 네.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전에도 재사용 엔진을 써봤는데 많이 네. 그것이 이제 별 효율이 떨어진 거죠. 옛날에도 썼지만.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재사용을 추진을 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단가를 많이 낮춰서 현재는 뭐 세계 인공위성의 약 80% 가까이를 네. 팔콘9이라는 발사체로 쏘니까 지금은 네. 뭐 상당히 많이 돈을 벌고 있죠. 어쨌거나 우주 개발의 주체가 그동안의 정부나 공공의 영역이었던 거를 민간 기업 쪽으로 민간 기업 주도에 의한 어떤 우주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스페이스 X 그게 이제 그게 그... 이제 소위 얘기해서 뉴 스페이스 시대라는 게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왜냐하면 돈이 돼야 민간이 투자라니까요. 그런데 네. 우주항공청 청장 이분이 서울대 교수셨던 네. 윤영빈 청장님이시잖아요. 네. 네. 이분이 이제 우주 개발이 이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기업을 키우겠다 이게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라면서요. 그럼 청장으로 오시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좀 포커싱을 많이 할까요?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우주한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 이제 뉴 스페이스라는 패러다임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네. 사실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떡해요? 뭐냐면 이제 제가 그 표현을 뭐냐면 뉴 스페이스를 하기 위한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뉴 스페이스를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나라고요. 네. 뭐 그만큼 이제 엄청나죠. 그러니까 나사의 인력이 18,000이라는 의미가 네. 그 사람들이 뭐 은퇴하거나 나오면 다 이제 그런 조그만 산업체도 만들고 뭐 다른 연구소에도 가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돈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뭐 나사에서 투자하지만 대부분 다 민간도 그런 미래를 믿고 여러 가지 기반 기술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하려면은 기반 기술이 있고 네. 그다음에 경험이 많은 인력이 필요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인력들이 민간 기업에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네.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과연 우리나라에서 민간이 투자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게 충분히 밸류업을 하냐 이런 걸 네.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네.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해서 이윤을 거둘 그렇죠,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하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법적 제도적인 걸 포함해서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우주항공청이 생기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만일에 뉴 산업 쪽에서만 보면 뉴스페이스 산업을 일구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태계를 조직하는 데 올인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첨단 기술을 기술 혁신을 하려면 원래 기반 기술이 있어야지. 네. 암 기술이 없는데 무슨 혁신을 합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굉장히 산업 쪽에서 굉장히 약했다. 그동안. 그리고 거의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우주 산업을 동무대로 이끈 게 사실은 항우연이었어요. 네, 네. 그게 장점이었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네. 단점이었죠. 아.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민간으로 이게 확산이 안 됐고. 어쨌든 세계의 흐름은 민간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네. 네, 지금은 결국 이제 돈을 민간이 투자해서 네. 민간이 주도로 해서 네. 쉽게 얘기하면 나사가 예를 들면 스페이스X를 어떻게 키웠냐면 그 발사체 팔콘 9을요. 처음에 자기들이 예를 들면 4억 달러를 제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걸 하면 내가 그다음엔 32억 달러짜리를 네. 개발을 한 거를 네. 서비스용을 준 거예요. 32억 달러를.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얘가 큰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모델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된다. 네. 근데 우리 우주항공청이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국방 쪽이 굉장히 이게 우주가 덩치가 커요.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항법 이렇게 자동차 항법 우리가 네네. 내비게이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무기 체계는 지금 저런 항법 체계 없이는 무기 체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밀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무기에선 강하지 않습니까, 국산? 아,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일반적인 뭐 우리가 이제 뭐 일반 아까 뭐 예를 들면 유도 무기 일부라든가 네. 뭐 예를 들면 지상 무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만일에 이제 앞으로는 주로 이제 우주의 군사화 우주 무기화에 따라서 이제 우주 쪽이 이제 상당히 커질 텐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우리가 큰 이제 그런 역량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럼 우리나라 우주 분야 민간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좀 손해 뭐, 볼 수 있죠? 뭐 사실은 뭐 큰 기업들이 예를 들면 네. 뭐 하나라든가 뭐 맞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라든가 LG 넥슨이라든가 이런 방산 업체들이 지금 우주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네. 아직은 뭐 이렇게 체계 설계를 하고 체계 통합을 할 정도의 그런 경험과 캐퍼는 좀 부족하고요. 네.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네. 뭐 오히려 이제 조그만 회사가 있어요. 세트랙 아이라는 뭐 제가 회사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 회사는 뭐 한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실제로 이제 그런 소형 위성들을 실제 설계 개발을 하고 오히려 체계 통합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더 좋은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네. 좀 갈 길이 멀다 이제 이렇게. 민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통해서 이제 알게 됐지만 어쨌든
큰 역할, 뭔가 끌어가는 건 또 정부가 좀 잘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어떤 역할을 좀 주문을 해주시겠어요? 뭐 우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법적 제도적인 그런 지원도 해야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결국 민간이 투자를 안 하면 정부가 먼저 투자를 해서 산업을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정부가 이제 돈이 부족하면 그것도 못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나사에서 직접 발사체를 개발을 했어요. 네. 인공위성도 직접 자기들이 설계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활용하는 것만 용역을 줘서 오히려 민간한테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줬던 거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초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얼만큼 투자할 수 있는 좀 의문이고요. 네. 네. 교수님이셨잖아요. 수십 년간 연구를 하셨고 그 분야에 뛰어들 때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셨을 거거든. 아무도 우주를 이렇게 현실감 있게 생각하지 않을 때 꿈을 그리고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일반인들은 우주하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왜 우주산업이 중요한지 왜 항공우주청 발족한 출범한 항공우주청이 중요한지 끝으로 한 말씀 더 해 주신다면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한 뭐 자원이든 네. 무한한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이 우주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주를 글로벌 공공재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데 접근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산업적 측면이나 또는 국방 안보 측면 또는 외교 측면 이 모든 면에서 우주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재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다 차지하고 나면 우리 자리는 없을 테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주를 이제 빨리 이제 그 우리도 선진국처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런 그에 따른 투자도 그만큼 필요하다. 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영근 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 일정 살펴보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얼마에 끝났죠? 금요일 날 이제 나스닥 네. 같은 경우 1.1% 네. 크게 올랐고 네. S&P 500 지수가 0.7% 올랐고 다우는 이제 보합권 0.01% 이제 올라서 끝이 났는데 네. 나스닥이 좋았던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가 또 추가적으로 맞아요. 2% 이상 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AI 질주가 이어지고 있고 또 엔비디아 가다 보니까 인텔, 마이크론, AMD 같은 이제 관련 반도체 기업들도 좋았고 네. 또 부진했던 그 테슬라마저도 한 3% 가까이 또 오르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큰 빅테크 회사들의 주가가 좀 좋았고요. 또 이렇게 올라갔던 배경은 미국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조금 이제 그 예상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됐는데 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를 들면 이제 1년 후에 설문조사 하는 거죠. 물가 얼마 정도 오를 것 같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데 기존에 5월 달 발표됐던 예비치가 3.5였는데 이번에 3.3으로 좀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기술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미국에서 제일 화두가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전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뭐 전력기기나 이런 회사들 주가 많이 올랐는데 네, 네. 지난 금요일에도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 태양광 이런 이제 신재생에너지주들이 연속해서 급등하는 게 일단 금요일에도 계속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미국 증시는 지금 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어떤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증시가 이렇게
미국 증시 같은 있는데요. 경우는 이렇게 네. 이제 견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여전히 굳건하고 네. 그리고 금리가 높지만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로 가는 거 아닌가. 어쨌거나 대세는 인하가 네.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속도는 늦어졌죠. 네. 늦어졌지만 그런다고 뭐 여기서 한 번 더 인상을 할 건 아니고 인하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또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네. 굉장히 견조한 편이거든요. 또 미국이 워낙 지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용도 계속 좀 증가하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뭐 골디락스죠. 네. 네. 그래서 그 현상이 좀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들이 네. 일단 나오고 있는데 다만 어쨌든 미국이 지금 기술주는 여전히 좋은 편인데 일부 소비재 기업들은 확실히 이제 그 물가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모습도 일부 나오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도 모두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일부 업종별로 좀 차별화는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은 이런데 한국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아유, 이렇게 못 따라가 주지 이런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했죠. 네, 오늘은 네. 오늘도 아마 오전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 갖고 오신 분들은 아니, 이거 뭐야 아치, 도대체. 아, 예, 아침 지난 금요일도 아이고, 급 나가고 네. 오늘도 아침에 한 2% 이상 급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오후에 특별하게 뭐 뉴스 호재 나온 건 아닌데 네. 오후장에 갑자기 지금 그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제일 부진했던 업종이 2차전지거든요. 네네. 근데 2차전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오후에 이제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면서 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강했던 기업들은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네.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가 시총이 워낙 커요. 근데 그렇죠. 이들이 이제 급등하니까 지수가 이제 급등해 버린 거죠. 2차전지 대표주가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한 2%, 삼성 네. SDI도 한 3% 가까이. 아, 그랬나요? 오늘 올랐고 네. 일부 기업들 뭐 LNF도 한 5% 가까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2차전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시총이 워낙 큰데 이 기업들이 오늘 일단 급등하다 보니까 또 코스닥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코스닥도 동반해서 일단 좀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업종이 그 수소 연료 전지나 뭐 아니면 원전 같은 기업들 이쪽이 좀 상당히 오늘 좀 셌거든요. 네. 근데 특히 오늘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소형 모듈 원전 뭐 이거 아마 수주한다라는 뉴스가 좀 뜬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SMR인가 네. 볼까요? 네. 그리고 체코 수주도 기대가 되잖아요. 이제 7월 달에 물론 프랑스랑 지금 우리가 경쟁하는데 네. 체코 원전 수주도 일단 이제 수주 경쟁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네.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오늘 또 급등한 것도 시장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16.65% 네, 올랐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새 엔터주들도 좀 올라가는데 네. 한중 이제 FDA 또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실무 협상을 할 것 같긴 한데 2단계 협상을 좀 통해 가지고 어쨌든 문화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이 있어서 엔터 기업들도 좀 괜찮았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렇게 오늘 시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뭐라고 평가해 주시겠어요? 아, 일단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올라간 이유가 삼성전자 2차전지가 급등해서거든요. 실제로 네네. 근데 그들이 부진했어요. 너무. 미국은 1등 기업이 뭐 물론 애플이지만 시장을 이끄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네. 여전히 강한데 한국을 이끌어야 될 삼성전자가 물론 하이닉스는 좋았지만 계속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거든요.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등주가 그렇게 뒤로 가니까 증시가 오르기가 어려웠고 맞습니다. 코스닥은 네. 2차전지예요. 2차전지가 네. 또 시총이 크니까 이들이 너무 부진했죠. 근데 이거는 또 테슬라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부진한 게 네. 일단 좀 가장 큰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어쨌든 이제 미국의 약간의 소비 둔화 우려가 조금씩 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도 아 그럼 또 하반기에 또 우리나라 좀 약간 모멘텀이 둔화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좀 부담감도 있었고 또 거기에 공매도가 이제 지금 스케줄상으로 원래 7월 정도에는 이제 재개될 걸로 좀 많이 알려졌는데 원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공매도가 또 금지가 풀려서 틀리면. 이것도 수급에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금투세 이슈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걱정할 게 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전 소외받았는데 근데 좀 가중치를 두면은 저는 어쨌든 삼성전자 2차전지가 좀 못 올랐다는 거. 네.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큰 우리 한국 증시에
좀 부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대역폭 메모리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지난주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급락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하다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막판에 이제 상승 전환에 성공하긴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하고 이제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하고 지금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뭐 장중 최고가도 경신했었다면서요. 네. 자 그러면 이때쯤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주들은 버텨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엔비디아에 대한 보도가 이게 기우인지 아닌지 이거 잘 모르겠어서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보도에 의하면 로이터의 네. 이제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네, 테스트 네. 중에 있다. 근데 로이터에서는 실패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는 결국엔 표현이. 통과 못해서 이제 HBM을 공급 못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날 급락했고 오늘도 오전에 좀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 이제 내용은 결국엔 실패가 아니라 지금 네. 테스트 중에 있다. 중이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오류들이 실제 나오거든요. 오류들이 나오니까 네네. 그거 그럼 오류 나왔다고 야 너네라 안 할게 이건 아니고 수정을 계속 해 나갑니다. 사실 과정에서. 근데 그런 게 나오면 시간이 좀 지체가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와전돼서 보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 이제 애널리스트 분 같은 경우는 젠슨황이 누구보다 삼성전자 잘하길 바라지 않겠냐. 왜냐하면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것보단 공급사가 많으면 그렇겠네요. 사실 좀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굳이 뭐 그게 정말 치명적인 거라면 아니라면 네. 굳이 뭐 테스트에 이거를 실패해가지고 그냥 아예 안 받겠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좀 시간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결국에 지금 메모리나 이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삼성전자 못 가는 건 결국 AI발 그 이 반도체 랠리에 이걸 타지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결국 그걸 타기 위해선 네.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긴 할 걸로 저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언제 그 시간이 점점 지연되고 있어서 시장이 지금 계속 좀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그런 거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요된다면서요. 전력도 많이 들어가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또 그걸 이제 만들고 나서 데이터 센터 가동을 하잖아요. 네. 가동할 때도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모든 게 다 기승전 전력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얼마만큼 전력을 끌어올 네, 수 있느냐가 네. 적극 관건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관련주가 강세잖아요. 네. 그중에서 또 어떻습니까? 수소연료전지하고 태양광 기업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꾸준히 어떻게 보세요? 보실 네. 필요는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막 그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제 그 건설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AI가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리 구글 검색하는 것보다 ChatGPT로 이렇게 한번 검색할 때 10배 정도 전력 소요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력 소요가? 네, 전력이 네.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전기를 그만큼 더 많이 먹는 거죠. AI를 쓰게 되면. 근데 우리가 누가 봐도 몇 년 후에는 더 많은 AI를 쓰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곳곳에서 더, 쓰일 텐데요. 네. 근데 미국의 문제가 전력망이 제대로 안 깔려 있어요. 아, 미국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소 있잖아요. 뭐 화력 발전소도 있을 거고 이거를 만들어 놔도 전기를 크니까.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력망을 우리 그 흔히 이제 송전탑 같은 걸 네, 연결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전기를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수소연료전지가 왜 뜨냐면 네. 수소연료전지는 그런 전력망이 필요가 없거든요. 건물 같은 데 부착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아마 그 사진 같은 거 보셨을 텐데 네. 이렇게 그 검은색으로 생겨가지고 냉장고 정도 되는 크기예요. 아,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수소를 넣어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건데 아. 바로 건물 옆에다 그냥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흔히 말하는 긴 송전선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갑자기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 블룸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그런 사업을 아. 하다 보니까 네. 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수소 연료 전지가 좀 미국에서도 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우주항공청 문 열었다는 소식 앞서서도 네네. 전해드렸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민간 참여형으로 우주항공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또 투자할 때 관점을 갖고 가야 될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시장이 그동안은 정부 주도였지만 이제 민간 업체랑 같이 만들거든요. 인공위성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과 관련된 제조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저는 좀 굉장히 앞으로 정부의 이제 같은 투자를 좀 통해서 네.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사실 한국에 많지는 않지만 네. 한번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얼마 전에 그 저궤도 위성 인터넷 네. 관련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거죠. 스타링크라고. 네, 맞아요. 그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우리 기업과요? 네,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죠. 아, 직접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거. 네. 네,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 2030년까지 인공위성 두 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엔 이제 향후에 통신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6G라 그러죠 보통 네. 할 수 있어서 한국도 이제 결국 정부 지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위성 인터넷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항공 쪽에 관련된 어떤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네. 확정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위성 쪽이 네. 인공위성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직접 투자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 뭐 ETF 이런 것도 있나요? ETF도 우리나라에도 네. 지금 꽤 있는 편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4월 달에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 테크앤 방산 액티브. 물론 이제 어려워요.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앤 방산 액티브. 방산은 이제 방위산업을 네, 근데 왜냐하면 네. 방산 업체들이 좀 섞여 있어요. 우주하고 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네. 그죠.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iShares US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검색을 하시면 좋겠는데 네. 이런 이제 ETF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그 일정이 이번 주 기다리고 있는지 좀 잠깐 살펴볼까요? 아, 이번 네.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5월 29일 날 미국 연준에서 미국 네. 이제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를 아, 내요. 베이지북이요? 네. 이게 이제 미국 경기 나타나니까 중요하게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31일 금요일 날 미국의 4월 달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게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거든요. 네. 요게 이제 발표되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5월 31일부터 미국에서 임상 종양학회, 이제 바이오 학회가 열리니까 네. 요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가 5월 27일이면 네, 휴장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휴장입니다. 오늘. 아, 네. 오늘 전해본 휴장.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